자, 오늘의 얌얌이론은 이게 어메이징 족빈면이랑 편육이랑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소스를 일단 밥만 넣으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원인은 방금 이거 누들면 같은 거 주네, 맞죠? 섞기 근데 불편하네 이거. 네, 반가워요. 야채만 버무려서 먹어야 되겠다. 여긴 괜히 뿌렸어. 색감이 오히려 족발이 잘안 사네.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서 비벼 먹지만. 그래서 뭐. 한 봉다리에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거 먹고 그다음에 후식은 그 앙버터빵인가 그거 먹을게요. 맛있는. 잠깐만요, 물티슈가 안 가려는데. 자다 일어난 지는 오래됐죠. 잠을 못 자가지고 초저녁에 조금 자다가, 아니요, 이사를 가고 싶네요.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편육 먹어볼게요.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족발만 사도 이 족빈면만 사도 23,0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편육을 10,000원에 팔고 있던 걸 끼워줬어요. 그래서 샀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알아보죠. 근데 보통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아는 체를 잘안 하는데 오늘 학생분인가? 엄마랑 이제 장보러 온 사람이 여성분이 이제 알아보더라고. 되게 귀염귀염 하시던데. 맛있어. 잘못 썰었나? 왜 이렇게 굵어?
이거 사인이 없어요. 몇 개 먹냐고요? 뭐야?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꼬박꼬박 다 챙겨 드시나요? 근데 편육은 솔직히 이거 만약에 만 원에 팔고 있으면 비싸긴 해요. 파사님 반가, 소콜님 어서오시고. 이마트요? 새벽에 약간 분위기 좋네. 아, 맛있어요. 평육이 소화가 왜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편의점에 파는 것도 맛있던데요. 현장. 면소리 들려요? 포션 여기 있는데요. 족발이네, 족발. 족발이죠, 족빈면은. 맛있네. 야, 용고님 반가요.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이인데요.
자몽님 반가워요. 마트에서 하는 거라서 예, 쌈은 없죠. 토끼가 아닌데 김밥 맛집을 찾았거든요. 여기 사산 그 이마트 옆에 보면은 정재훈 칼국수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거의 김밥이 또 집밥 김밥 같은 졸맛이에요 그냥. 소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콜님도 10개 고맙습니다. 그렇게 엄청 맵진 않아요. 약간 초장 정도? 맛나게 드세요 냠냠. 김밥이 2,000원인데 진짜 맛있더라고. 자몽 언니님, 아, 또 5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마트 거예요. 근데 솔직히, 편육은 제가 저번에 편의점에서 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밥이 맛있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포장해오고 싶은 그 정도더라고요. 그때 지냈어요? 편육은 원래 차갑게 먹어야 돼요. 솔직히 뭐 마트 거는 그렇게 싼지도 뭐 모르겠고 ASMR은 저 뒤에서 찍거나
방에서 찍을 때도 있는데 요즘엔 최근에는 이제 여 뒤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좀 팬 소리가 들어가긴 하죠. 족발 편육은 뭐 쫄깃한 맛을 먹죠. 뭐 쫄깃 쫀득 그리고 매콤 새콤한 맛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기차가 안 지나가는 게 어딨습니까? 기차는 지나가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아, 중고님 감사합니다. 예, 익숙해요. 약간 그 이른 시간에 하면은 너무 그냥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양념과 야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장님 반가워요. 이마트 가시면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 바베큐 통족발도 파는데 그거는 간이 너무 세요. 편육이요? 쌈장이나 이렇게 새우 젓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맛있죠. 그래도 아프리카에는 역시 비매너 분들이 박멸되지가 않네. 네, 사상에 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은 넓어서 좋은데 다른 게 그거 빼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념된 걸 먹는데 야채랑 느끼한 그게 없어. 정당성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비매너에는 정당성이 없어.
그럼 연예인들은 데뷔할 때 그럼 악플에 그런 거 어? 다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정말 이해가 할수 없는 거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지. 왜 이렇게 떳떳한 거야, 비매너가? 아이, 또, 눈깨비님. 예, 네, 오랜만이시네요. 눈깨비 사랑님 후원 또, 83,000원. 83,000원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파이팅. 예, 네, 감사해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좋은 분도 많은데, 나쁜 분더 많아. 그게 범죄죠. 강퇴당하시고 이제 유튜브로 오셨나 본데. 그럼 그게 범죄죠, 뭐야? 제가 고소하면 그거 걸려요. 제가 고소를 안할 뿐이지. 아프리카는 특히 더 걸려요. 개인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이고. 솔직히 저한테 그런 비매너 분들만 고소해도 저 엄청 더잘 살걸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뭐 자기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 만능이 저 새끼는 고소도 안 하고 착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그런 뭐 취업 준비생, 뭐 공무원 같은 시험 그런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아프리카에서 특히 비매너 그거 치지 마세요. 욕하고 이러다가는 벌금 맞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 이런 하찮은 데다가 자기 인생을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하찮은 일에 자기 인생을 걸지 마세요. 저는 뭐 고소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방에 가서도 하면 걸려요. 아니요, 벌금형도 상관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비매너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채팅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보여, 잘. 지금 채팅이 이렇게 딱 고정돼 있잖아요. 잘 살고 있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일 기분이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방송하면서 뭐 사고 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사고 친 사람들보다 내가 욕을 더 많이 먹어.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어? 나는 뭐 여러분들한테 뭘 하거나 뭐 이런 내가 사건 사고 이런 걸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후식은 그 앙버터빵인가? 그거 먹을게요. 맛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아프리카를 접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매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항상 뭐 멘탈이 어쩌고 하는데 잘나가고 메이저들도 계속 욕먹으면은 오히려 쌍욕해요. 쌍욕하고 강퇴하고 블랙하고. 멘탈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매너가 좋아져야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그 잠으로 풀어요. 잠으로. 후식은 암버터빵이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